김홍도 1745년 영조 22에 태어났다. 출신 가문은 원래 무반에서 중인으로 전락한 집안이라는 것만 확인되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그의 나이 7, 8세 때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강세황의 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어린 시절을 안산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강세황은 당대의 감시가이며 문인 화가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직장의 상하 관계로 나중에는 예술적 동지로 강세황이 세상을 떠나는 1791년 김홍도의 나이 47세까지 이어졌다. 김홍도의 그림.